오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다스페이다 다스페이다 다다다다다다 다스페이다 다다다다다 다스페이다 이 배들 이 배배배배배배회 200회 200회 다스페이다 잘한다 다스페이다 어준 김 어준 어준에게 가자 각하 세 번 100만 방송 봤습니다. 200회 시작합니다. 자, 그만해. 자, 그 특별 관객 2만 명과 함께 말로 다시 박수. 자, 지난 대선 직후에 처음 오셨어요, 그죠? 네. 네.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하고 세월이 이렇게 또 빨리 흘러가지고 다시 블랙리스트가 되느냐 마느냐 생각해보니 위태롭더라고요 제가. 아, 다스베이다 100만 가자? 네.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꼭 100만 안 가도 되는데 자존심의 문제 아니야. 응?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찍으면 금딱지 준다며. 꼭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조회수가 100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 우리 저기 밴드 멤버들 어떻게 다 구독하고 계시는가요? 아, 다 하고 계세요. 네. 다들 비슷하네. 기타. 고개 끄덕거리지 않았어, 지금. 안 했어. 보는데 안 한 사람 많아요. 한번 금딱지 좀 받아보자, 씨발.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되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 저한테도 시키실 거예요. 다시 5년을 블랙리스트로 가느냐? 아니냐. 이 기로의 선마당에 예. 블랙리스트로 가는 건 안 돼. 아, 제 자신의 얘기군요. 그렇지. 네. 나를 위하여. 안 돼.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야. 마스크 썼다고 다 모르는 줄 알아? 자, 안 돼 하나고 하죠. 안 돼. 안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 있잖아. 안 돼. 저만 떠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있잖아요.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북받쳐 오르는 게. 북받쳐 오르죠. 그 북받쳐 오르는 영감을 한마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보자. B플랫. 응? 네. 블루스 라틴으로 가겠습니다. 블루스 라틴. 블루스 라틴. 블루스 라틴의 특징이 뭐? 있어요. 슬픔을 감싸줄 수 있는 흥겨움. 아, 네, 그 슬픔을 극복하는 흥겨움. 근데 승화시키는 거죠. 아,
아. 네, 승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클래스가 다르다. 어떻게 이게 즉석에서 나와?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어떻게 즉석에서 이게. 야, 아, 나는. 재밌다. 안 돼, 안 돼. 그러고 말 잘하는데. 야, 클래스가 달라! 야, 근데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 금딱지를 내놔라. 아, 금딱지가 빠졌구나. 맡겨놓은 금딱지. 거 있잖아. 유튜브에 맡겨놓은 거. 아, 금딱지. 내 거.
그거 금딱지 내놔라. 금딱지를 내놔라는 우리 저기 총수님 목소리로 내가 꼭 시켜보고 싶었어요. 총수님. 100만 구독해. 이게 너무 식상하잖아. 맡겨놓은 금딱지를 내놔라 이거예요. 금딱지를 내놔라. 꼭 듣고 싶구나 그게. 내놔. 꼭 듣고 싶구나. 내놔. 금딱지 내놔. 이런 거 있잖아. 자 우리 들어보세요. 나는 그럼 금딱지만 할게. 금딱지. 키를 줘.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금딱지. 금딱지.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금딱지. 우리가 원 금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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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금딱지. 원하는 만큼 금딱지. 우리가 원하는 건 금딱지. 한번 구경해보자고. 금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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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 최고야. 아, 감사합니다. 야, 금딱지 내놔! 내놔라! 자. 재밌다. 원하는 걸 다 얻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네, 그렇죠. 안녕히 계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최고, 최고! 금딱지 내놔! 다스베이다 200회 특집 방송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모두 지금 종수가 원하는 금딱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다스베이다! 금딱지! 가자! 아니야. 금딱지 내놔! 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야, 이 양반들 음료수 한 잔씩 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배를 숨기면 어떡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납작한데? 유선형으로 만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인간미가 없다고, 사람이. 자, 일단 내가 몇 마디 하고, 당신들이 몇 마디 하고, 빨리 가는 거야.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그 이전 대선 여론조사하고 다르다. 여론조사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한 조사 내에서도 떨어지고 한 조사 기관 내에서도 떨어지고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여론조사 기관 사이의 경향성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앙일보 조사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당선 가능성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권교체 여론도 같이 올라가냐. 정권교체 여론은 떨어졌어요. 또 이게 정합성이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한 조사기관 내에 세부 수치가 서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은 조사기관이 같은 날 두 군데에서 의뢰받아서 조사 결과를 냈는데 조사 기법도 똑같아요. 이재명 10% 앞서는 것과 윤석열 5% 앞서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는 다른 조사기관이야. 근데 같은 날 조사했어요. 하나는 정권교체 여론이 10% 정도 상승했어. 하나는 그만큼 떨어졌어. 차이는 있어도 방향성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조사기법이나 유무선의 차이나
RDD 가상번호의 차이나 조사 시간대의 차이나 요일의 차이, 그때그때 이슈 감안하더라도 정합성이 떨어지는 조사들이 있다. 여론조사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 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해요. 아니, 그러면 안 치기 전에 혼자 얘기하지 왜 앉혀놓고 얘기하고 그래. 사람 참 못됐어.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내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론조사원들 있잖아요. 여론조사원들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몇 군데 망할 거라고. 아, 실제 대선 끝나고 매번 몇 군데 회사들이 없어집니다. 민주화 리얼미터는 그래도 계속 살아남은 길을. 저희도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꽤 많을 거라고. 그만큼 조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샤이 이재명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보가 집권할 때는 샤이 보수 얘기를 항상 해요. 지난 5년간의 선거에 항상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보수는 드러내요. 응답률이 높아요. 샤이가 있나 도대체? 샤이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힘은 공포거든. 무서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모든 언론이 정권교체는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 데다가 수사기관이 저쪽 편 아닌가? 샤이가 이따 손 치더라도 적어요. 이전보다. 반면에 샤이 이재명은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건 국민의힘 전략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쪽은 이제 이긴 줄 알아. 윤핵관 이긴 줄 안대요. 자리 나누고 막 난리 났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전략통인 이재명 유세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선거를 많이 치러보면 바닥 민심이라는 걸 체크하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번에 샤이 이재명이 있다야. 당신들 얘기해봐 일단. 열세 후보 혹은 열세 정당의 샤이 표심이 있어요. 현재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3%포인트 앞서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좀 샤이할 수밖에 없죠. 그 샤이 표심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지는데 공장장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샤이 표심이 일부 있었다고 이제 보고요. 근데 샤이 보수 표심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박가리, 또 보수 진영에서는 뭐 나무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한 3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총선 때 해보니까 실제로 샤이 보수가 한 2에서 3% 있었어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때 저희가 결론 내렸던 건 한 2, 3%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지금도 샤이 보수는 뭐 2, 3%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나 샤이 이재명이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거죠. 공장장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샤이 이재명이 한 4에서 5% 정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격차 자체가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 이 4, 50대가 얼마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30대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하고 뭐 TV토론 등등등 감안했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남은 한 달이 딱 시작이다. 마지막에 남은 표심은 결국 후보들 간의 능력 대결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가 더 절박하게 뛰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뭐 국민의힘이 샴페인 터뜨리고 있고 뭐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매부쇼 나가봤더니 국민의힘 쪽이 우쭐거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건 좋은 거다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예, 적폐 청산 수사하겠다고. 그렇죠. 네, 이거 똥벌 찬 거죠 사실. 그게 전략적으로는 실수한 거지. 내가 복수해 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발언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무의식적이 나왔냐.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계산된 발언이라고 봤어요. 계산된 발언이죠. 공포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노골적으로 하는 놈들 다 지켜볼 거야. 언론인들 똑바로 해.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시 문제 또 줄리 제 의혹이 불거졌죠. 다시 장모의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건진법서 다시 나오고 계속 의혹이 터지다 보니까
화제를 바꾸려고 한, 전선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닌가 했는데 발언이 너무 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 어? 이거 봐라. 문재인 대통령 직행하는데 또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70살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 타서 이거 보셨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보복 정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니 굉장히 이 부분은 그 부동층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복수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를 좀 제압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는데 이걸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에 오히려 좀 불쾌감을 줘서 지지층 이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성수가 요새 안철수 후보가 과거와 달리 돈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 근데 돈을. 자기 돈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그 돈이 커요. 유세 차량은. 빼박입니다. 그거. 양쪽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지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쪽 반윤 구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끌어올린 내 덕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나오면 또 이준석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요. 이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수사하겠다. 적폐 수사하겠다. 복수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차에 이재명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직 충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 지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도에 있는 저관여층에게는 야 이거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씨발 복수부터 얘기하네. 지 복수하라고 권력을 잡게 해줄 국민은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가 만약에 드랍을 했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하죠.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상처를 이준석한테 받은 거거든. 샤이 이재명 얘기로 마무리하면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에게는 샤이 지지층이랑 있어요. 예전부터. 이 여론조사에는 잘 안 잡히는 블루컬러 계층 중에 코어 지지층이 있어요. 정체성 동질감을 느끼는 계층이 있어요. 성남 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고난의 행군 시절 있잖아. 응? 막 바지 벗고 그래서 했을 때 지지율 막 4% 나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바지 얘기는 하지 말지 그랬어. 그 시절에도 빠지지 않고 떠나지 않던 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포털에서 뉴스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 관한 톤은 가르치는 윽박지르는 기사예요. 그리고 정권교체율이 높다. 이재명 욕설 때문에 비호감이다. 이게 만들어낸 샤이 층이 또 하나 있어요. 윤석열은 분명히 아닌데 두 층이 있는데 박빙 열세라고들 하거든. 난 우세라고 본다. 자 오늘 한... 저기 무당 그 무속인 만나고 오더니 뭔 얘기 들은 거야 지금. 한두 주 후에 봐라. 고발당했다면서요. 고발은 나의 일상이야. 응? 자 박빙 열쇠라고도 이제 이 사장들은 분석하는 것이고. 아니 저는 초박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내 계산법으로는 우세다. 놀지 마! 꺼져! 맛있다. 어쨌든.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제목 잘 정했어. 폭포수 골드! 이건 너무 웃기다. 유선 속도 개선. 마지막 문제.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연말 연시 선물로 좋답니다. 잘난 척 인문학. 딴지 마켓에서 잘 팔리는 책이에요. 예. 사은품도 준답니다. 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감동 줬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꼭 바랍니다. 금딱지 내놔! 금딱지 내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백교환 선생 추모 일주기 맞이해서 노나매기 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일단 영상을 저희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라! 키워라! 여러분, 노나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무슨 뜻이냐?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번나래, 세상을 우리말로는 번나래 그리거든요. 그 번나래를 만들자고 하는 이 땅의 민중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냉이들의 염원이 아로새되어 있지요. 백기환 선생님께 많은 감화를 받고 민중문화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미술평론가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고 또 문화재청장으로 나라밥도 먹고 지금은 그냥 한국미술사를 신앙으로 삼고 우리 문화유산을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고 알려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홍준입니다. 교수님, 다스베이드 사상 가장 긴 소개였어요. 아, 나는 최대한 줄였는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저를 백기환 노나매기 재단의 후원회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후원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조계종에서 아주 영국 해고된 명진입니다. 네, 저는 그 문성근 이창동 감독과 함께 오랫동안 스크린커터 투쟁도 했고 집행위원장을 했었고 2년 전에 블랙몬이라고 하는 론스타 사건, 외환은행 먹튀 사건 영화 제작도 했고요. 얼마 전에 테일이 영화 명필님과 함께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테일이 애니메이션 영화도 공동 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백기환 노나매기 재단의 기획 조직위원장이고 추모조간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양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어요. 다단계 하시면 어릴 목소리로 쫙 예, 전태일 애니메이션을 팔고 가셨는데 오늘도 이제 이 재단 도움이 필요하다. 아, 우리 총수께서 정말 본질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단이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 뜻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그 기념관도 만들고 여러 사업들을 할 텐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재단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냥 다음 포털 사이트에다가 백기환만 치니까 제일 먼저 백기환 재단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걸 뚝 눌리면 바로 후원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학로에 있는 통일문제연구소 유자독재 시절에 통일의 통짜만 꺼내도 혀가 잘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통일을 들고 나오셨어요. 많은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그 대학로에 사무실을 구입을 한 거고 그 자리는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많은 제야 민주 인사들이 모여서 시국 성명도 하고 시국 회의도 하고 농성도 하고 했던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이곳이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비도 새고 2층은 쓰지도 못합니다. 담벼락도 헝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곳을 백기환 기념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인권, 자유, 평화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피눈물 나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쟁취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후세 세대들이 이곳을 탐방하고 학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리모델링과 건축하려면 상당한 시민들의 참여가 여러분의 참여가 요청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그 벽에 이름이 새겨져서 이게 영구히 보존될 거거든요. 등록문화재로 정부가 매입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예. 통일문화연구소를 뭐 문화재로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행사하는 중에 기금 마련전을 하겠다 했더니 중진 원로 화가들 18명이 작품을 내줬어요. 아. 1894년 3월 달에 녹두 장군이 봉기를 해서 처음에 말목장터 감나무에 모여가지고 고부관화를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부안에 있는 백산에 모여라. 그래갖고 백산에 8,000명이 모여요. 황토현에서 관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전주 입성을 하는데 그 백산이 일어나다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백산이 가보면은 부안 김제 만경평야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백산이 말이 산이지 높이가 47m뿐이 안 돼요. 여기에 죽창을 들고 흰 옷을 입은 농민군이 8,000명이 꽉 싸가지고 그래서 앉으면은 죽산 서면 백산이에요. 그 백산 민중의 봉기를 신학철 화백이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거 100호짜리 그림이에요. 근데 그 거액입니다. 네. 굉장히 거액입니다. 사면 안 되겠다. 네. 이 다음은 이목상 화백 아시죠? 네. 성균관 명륜당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를 이 우리의 기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꿈 그런 것을 그냥 흙바닥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참 순수 회화로서도 아름답지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에너지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민족 민중의 힘 저력 같은 거죠. 그 건물에서 이 전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벽도 허물고 비도 새고 지붕도 그래서 위장도 해야 되고 타일도 깔아야 되고 벽지도 다시 해놔야 되고 네. 내부는 완전히 그러니까. 2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합니다. 이 작품이 이 세폭으로 되어 있는 300호짜리 그림인데 이 천상 전시를 요거 가운데 것만 하고 나중에 사가는 사람한테 키워주겠다고. 사가는 사람.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떠날 적에는 유화로 초상화를 하나 남겨놔요.
그때 최고가는 초상화가가 그리지 않겠어요? 아하. 노무현 대통령은 초상화를 그린 게 이종구 화백이에요. 아. 백기환 선생의 민중예술가로서 최고의 명작은 장산곤매예요. 어? 그 장산곤매가 마지막에 가면은 저 세상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한밤중이면은 별이 돼서 딱딱 하고 우리들을 일깨워준다로 끝나거든요. 그 별이 돼서 딱딱 떨어지는 거를 백기환 선생 얼굴에다가 이렇게 아, 저 정담이 아, 찍어놓은 겁니다. 아 이게 별이구나. 네. 이것도 큰 그림입니까? 아, 그림의 호수를 얘기하는 게 뭐 엽서가 1호다인데 그게 아니고 신문지 한 면이 10호예요. 그래서 두 면을 펼치면은 20호. 네 면이는 곧 전지 한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쇄할 적에. 예. 그게 40호. 예. 그게 20호짜리. 백기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스베이다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아, 재단이 생겼어? 어, 벽이 갈라졌어? 물이 새? 알았어. 하고 재단 후원하실 거예요. 그 후원 방법은 홈페이지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백기환만 치면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후원하기가 나와 있어요. 간단합니다.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네이버는 안 뜹니다, 아직. 자, 거기까지는 잘 이해했고, 가면 또 전시회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갈라진 데 메꿔야지. 벽지 세를 해야 돼. 하나 깔아야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스님. 백기환 선생이 살아계셨으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똥덩어리를 먹을래? 빵을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백기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법한데 명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엄청 그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다니면서 계속 폭탄주를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제 타격했을 경우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이 공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를 갖다 놓겠다. 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짓을 보면은 꼭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겠다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들다 나타나면서 한강 다리를 끊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위협을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주술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이게 무슨 창피해요. 술을 폭탄주를 처먹고는 안 되겠지. 난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유홍준 교수님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오신 김에 해야죠. 이재명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보는 중요한 공통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탁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 문화예술 쪽, 미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적에 이재명 후보는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석하게 알고 있어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정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난 이재명 후보도 몇 번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참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나는 일반 대중들이 그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된다고 믿고 있죠. 안 될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 확실해지니까 뚜껑을 열 뿐이지. 네. 그 백기환 선생이 그분의 그 감화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그 지조를 놓지 않고 그 미술 평론을 하고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 주위에는
이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예수님들이 또 지지 선언하고 나왔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아직 예술이 앞장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것이지 예술판의 힘이 엄청나게 얹혀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재단의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 얘기도 중요합니다. 백 선생님께서 강기부에 끌려가셔서 90kg의 거구가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38kg가 되셨어요. 평생 그 고관절에 시달리고 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는데 적어도 유신 잔당들이 모여서 다시금 부활을 꿈꾸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으시고 일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명진 스님 후원 회장이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오늘 또 마무리하죠. 저는 집도 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혹가다 아는 분들이 그래도 법당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뭐 다스베이다가 법당이고 이런 백교안 그 후원회 같은데 계좌에 있는 것이 불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백교안 기념관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법회를 하면 그게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다스베이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백교안 기념관 후원하듯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이 주정 정권, 무당 정권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고 바르게 잘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백교안 선생의 뜻이 실현되려면 저는 여러분들 이번 선거 정말 막 올곧게 잘 해지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교수님 혹시 뭐 계신? 아쉽지. 아쉽지. 지금 10분도 얘기 안 하는데. 다스베이다 나도 뭐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도 부르고 네. 춤추는 사람도 부르고 그래서 좀 더 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이 백교안 선생님 기금 마련전 18명 있는 작품 있잖아요. 이 시대의 명화예요. 나중에 30년, 50년 후에 되면은 교과서에 탁 그 실리고 또 그림은 그것이 언제 어느 전시에 나왔느냐 하는 거가 중요한 이력이 되는데 민중미술이라고 하면은 맨날 뭐 시커먼 목판화로 해서 싸우는 그림 포스터 같은 그림을 얘기하지만 아까 그 세 사람의 작품 보면 그 묘사력에서부터 사실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교수님 다 편집당합니다. 기대해봤자 편집당하니까 이게 이 마무리도 공식 대변인 얘기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이름을 백교안 기념관에 다 새길 겁니다. 벽에다가. 네. 그래서 나중에 손자, 아들, 딸 데리고 와서 바로 아버지 이름 여기 있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백교안만 치면 메인 화면에 재단 바로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저희가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유흥중 교수님은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으니 한 번 더 모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명준 스님은 책을 좀 팔아야 돼요. 아, 나도 다음 달에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두 분 다시 모시는 걸로 하죠. 아, 뭐, 네. 뭘 해도 하여튼 네. 나와요. 감사합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 비벼.
애플 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0회를 기념해서 다스베이다 구독자가 100만이 돼서 꼭 금딱지를 따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딱지 내라!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무속연구가 건진법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김건진 씨를 오랫동안 상담했던 무속인 한 분을 또 발굴하셔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죠. 예. 뉴스공장에서 줄리 목격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하고 김건희 씨 사주를 오래 봐줬다고 하는 무당 이분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이 인터뷰가 뉴스공장에 나간 인터뷰거든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 무속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하투시명입니다. 몇 년째 하신 분? 23년 됐어요.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고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스 사이공 공연을 개최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2011년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기획해서 공연하던 때거든요. 그때 저보고 공연을 보러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 사이공으로 다 저장을 해놨던 거죠. 기억하기 편하게. 전화번호를. 네. 혹시 코바나 콘텐츠라는 단어도 그때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코바나 콘텐츠라는 그 명칭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이름은 어떠냐라고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060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네. 060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죠? 그 전화로 상담하는 곳인데 저도 그거를 했었어요. 060으로 전화가 왔다? 예, 저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아, 처음에는 공익용으로 했다가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마음이 맞는다 싶어서 따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렇죠. 그 이제 따로 통화할 때 미스 사이공이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궁금하실 때 뭐 이럴 때 자주 통화했고. 그분이 지금 김건희 씨라는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어쨌든 저는 텔레비를 보질 않아요. 저는 줄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네.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김범수. 왜 김범수 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저랑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거는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검사였다. 그 다음에 김범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나오고 미스 사이공도 나오고, 미스 나오고 그리고 무슨 그러면 총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꽤 오랫동안 기억은 해요. 꽤 오랫동안. 예.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까지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김건희 씨는 사회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랑 주로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사업적인 얘기라면 어떤 의미? 이제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인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는 등 처음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영업이사를 안 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물어봤었어요. 사주팔자를 불러줬었거든요. 영입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업을 이걸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이랑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때문에 이 이사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아, 이사들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이사님들. 이 자리를 이 사람을 넣으면 괜찮겠냐. 주요 네. 직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겠냐. 뭐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검사라는 말도 했다고요? 그냥 사주 팔자를 불러주시면서
성격이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게 됐는데 이제 사주팔자를 불러주시고 그 이제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고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저는 기억나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23년 동안 저 겁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바쁜데 저는 검찰총장의 단어를 쓴 사람은 처음 만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 관련 질문들 또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겠느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 사람을 통해서 높으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만날 수 있겠냐라고. 근데 네. 그걸로 통해서 인맥을 넓힐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본인 스스로 조금 개척하는 것이 훨씬 좀 좋지 않겠냐. 이제 포가 커요. 아, 그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단어는 이 사람이 처음 썼다니까요. 23년 동안.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인맥을 넓힐 수 있겠느냐? 그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넓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자회견 할 때 저는 그날 그 김건희 씨 뉴스를 보면서 손이 다 떨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의사결정을 무속에 의지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건희 씨를 기억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 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유별나게 특정 인물을 자주 물어보셔서 제가 그래서 더 기억을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무속인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좀 그쪽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상담했던 기억을 보면 그냥 점을 보시는 거 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 그때마다?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절에 다녔어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는 절에서 다녀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절에서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저에게 절에서 만났다고 하셨었어요. 아, 남자친구를. 네.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진짜 스님은 아닌데 소개해줬다고 하니 그걸 이제 절에서 만났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절에 다닌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절에서 기도한다. 어떤 절인지 모르시죠? 안 물어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공육공이라는 거는 이 초당 계산이 돼요. 초당. 아, 근데 처음에 이제 공육공을 보고 전화를 했다면 거기 등록된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기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내가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켜놓으면 답답하니까 딴 사람한테 전화를 또 해서 물어보고. 패턴이 그렇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확인하고. 제가 공육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한 사람한테 상담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김건희 씨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거를 잘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아, 다른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네. 다른 무당이 자기 거를 잘 못 본다고 얘기했죠.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상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일은 23년이나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고지식한 거일 수 있어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김건희 씨는 그때 제가 대화를 해봤잖아요. 대화를 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아, 이 사람이 영부인 후보라고 이렇게 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의 인품으로는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남의 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게 왜 걱정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네. 남의 것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남의 것을 자꾸 궁금해하시면. 그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때 남의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 우선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인품인가 하는 그런 우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의 일을 너무 궁금해한다. 욕심도 많고 그게 이제 국민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어머 설마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다 우려돼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품이 과연 이런 거죠. 제가 하여튼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데 영부인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신 대목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의 일을 계속 물어본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현재 의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공적 영부인의 자리에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어서 네, 그렇죠. 사주를 상당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믿고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자기가 궁금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로 나왔을 때 좀 해감이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시는 점은 그렇고요. 혹시 이런 오해는 풀고 싶다. 일단 유튜브를 올리게 된 계기는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살다 보면은 희망의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돈을 받고 거기를 팔았다. 어떻게 하다 무당이 정치판에 들어갔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김건희 씨를 욕되게 하려고 올린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로도 뜨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또 인터뷰를 응하게 된 거는 그냥 이말 저말 서로가 퍼져나갈 바에는 그냥 제 입으로 솔직하게 제 의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네, 그렇죠. 없어요. 네, 없고.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지점도 있고 인생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영부인 깜이 아니라 저 깜이라는 단어 안에서 영부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단어는 썼어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품이.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요 제가 인터뷰 상담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됐을 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 상담하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부인의 품이 아니다. 네. 욕심이 많았다. 욕심 많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 커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욕심이 크다고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성공하고자 하는 거. 과연 거기에 갔을 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될까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게 일들을 처리할까 뭐 그런 걱정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상담을 나누셨던 무속인 화투 신명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반이 왜 인터뷰를 했느냐. 영부인의 인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죠. 예, 네. 본인이 직업 윤리상 그때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사주에 의존하고 너무 사주를 믿는다. 품위가 없다. 그것보다 더 걱정된다고 한 대목은 남의 것을 계속 궁금해한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욕심이 많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겠냐. 윤석열 후보의 사주도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는. 뭐 직업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이유가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부끼리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커넥션으로 자신의 사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 싶어서. 기억에 너무 남는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게 일수 언니와 무속인의 걱정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부적격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굳이 여자들이 용감해. 그리고 그때는
영부인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자유롭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방 보좌진 두 명이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희 방 식구들이 마치 점을 보러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잠입취재지, 잠입취재. 그렇죠. 가르쳤을 거 아니야. 네. 한 30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이제 말을 꺼냈죠. 사실은 김우겸 의원실에서 왔다. 화투신명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조회수가 400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유튜브였는데 저희들이 소식을 어디에서 듣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머뭇머뭇하면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머뭇머뭇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 내밀한 부분까지 다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바닥까지 봤는데 도저히 그분이 바닥까지 본 사람이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을 저희들한테 드러내셨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그래서, 아니다. 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네, 윤석열 쪽 지지자들이 아주 험한 말을 하고 뭐 쌍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이분이 걱정이 돼서 이제 내리고 이제 외부와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남다른 점은 보통은 그렇게 사라져요. 연락이 끊기고 전화를 안 받고. 근데 지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밝히자. 그러니까 일수 언니하고 이분이 이게 성격이 비슷해. 그 바닥을 봤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바닥의 내용이 뭐냐. 아까 남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표현한 건 상당히 점잖은 거고요. 왜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겠어요?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검사 시절에 윤석열의 사주를 보면서 물어보았다는 게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겠느냐. 내 배경이 돼주고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검찰총장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헉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변호사만 돼도 사법심 합격한 사람만 돼도 그걸로 충분한 거지. 무슨 검찰총장까지 바라면서 결혼을 하는가. 검찰총장을 자신의 인맥을 넓힐 징검다리로 여긴다는 게 자기한테 충격인 거지. 말하자면. 오죽하면 신상을 밝히고 나왔겠냐고. 이 인터뷰 하면서도 계속 걱정했어. 아, 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말해. 다만, 내밀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하고. 굉장히 순화시켜서 지금 나온 내용이죠. 두 사람의 문제인식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찾아낸. 본인은 저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자주 본대. 총수가 다스베이다 애청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스베이다 너무 많이 본다. 여기에 몰입해 있다. 본인이 그 직종이 있지만 너무 많이 보고 제일 걱정이라고 반복한 것은 그거예요. 보통은 자기 걸 물어본대요. 당연하잖아? 자기 운명. 그런데 남의 거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또 윤석열인데요.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습니까? 부동시라는 건 양쪽 네. 시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 특히 총을 쏘는 오른쪽 눈이 나빠서 군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동시인데 그걸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너무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해서 오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체검사 때는 이랬는데 이제 공무원은 신체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 정상이야. 저도 저것보다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0.2 차이 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 부동시였다가 정상이었다가
청문회 때 다시 부동시가 됐다는 거야. 네. 자유자재예요. 82년도에 대학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19년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저 국민의힘 쪽인 오신환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82년도 자료 하나밖에 없다. 공무원 임용할 때 자료 이런 거 내라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요청을 했는데 안 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자기 집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도 굳이 분당 가서 저 네 번째 2019년 자료를 떼와서 오신환 의원에게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자료에는 82년도와 똑같이 0.7의 차이가 나고 뒤로부터 차이가 2.5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94년도에는 처음으로 검사로 신규 임용 받을 때고요. 2002년도에는 중간에 저 변호사로 갔죠. 그리고 태평양으로 갔다가 2002년도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 될 때 검사로 재복귀하거든요. 네. 두 번 신체 검사를 받아서 그걸 제출을 했다. 그런데 그때의 시력이 저렇게 0.7, 0.5, 0.9, 0.6으로 나왔다. 그랬다가 다시 검찰총장 임용될 때는 또 뭔가 좀 의심적인 구석이 많은 그런 신체 검사를 한 걸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82년 당시에는 기준이 이랬던 겁니까? 네, 이게 82년 당시에는 곡광도 차이가 3.0 이상이면 면제를 해줬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관대작의 차제분들이 저 부동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대를 다 기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짝짓기 눈이라도 군대 면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시로 군대 빼는 게 유행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왜냐하면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가톨릭병원 이런 데서 받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는 아주 소수만 있겠죠. 그 시절에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었다. 네네. 소수에게는. 네, 그래서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빠졌다면. 네. 꼭 그랬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네. 자, 이 말도 해놔야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82년도에 윤석열 후보자가 면제받을 때의 병적 기록표입니다. 저 빨간 네, 0.8, 그렇죠. 빨간 폰 왼쪽에 0.8, 0.2이고 오른쪽 안과 그 밑에 보면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그때는 군대를 빼려고 마음 먹었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보면. 네. 그건 소견사 숫자 0.1, 0.8 해놓으면 뭐 어떻게 의사. 그렇죠.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면 쉬웠던 시절이다. 이건 저 19년도에 검찰총장이 될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때 제기하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저걸 떼와서 오신환 의원한테만 줬습니다. 이것도 참 의심적인 데가 많아요. 왜 굳이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그 먼 데까지 갔을까 하고 맨눈으로 시력을 측정한 게 아니고 교정 시력으로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1.2, 0.5인데 이게 그냥 맨눈으로 한 게 아니고 교정 시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2019년도에 진단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정 시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다른 안과 전문의한테 그랬더니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뭐 렌즈를 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약물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한 상태에서 저 시력을 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왼쪽 눈은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건 망형을 쓰거나 뭘 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0.5다. 0.7의 네. 차이가. 그러니까 82년도가 0.7 차이였잖아요. 딱 그 그대로 맞췄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맞췄던 게 아닌가? 추정을 네, 지금 하는 겁니다. 94년도와 2002년도 자료는 지금 딱 전화 한 통화만 걸면 바로 떼져요. 그러니 그걸 공개를 하면 의혹을 바로 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느냐. 나 안으로 아무것도 안 낀 시력으로 검사해서 네. 내면 될 텐데. 그렇죠. 왜 교정 눈을 그랬어?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상한 지점이 있긴 네. 있네 확실히. 네. 워낙 보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흘러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다 지나간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뭐 기자들도 관심이 없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몇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발생한 부동시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변화하더라도
악화되는 쪽인 거지, 예, 좋아지는 쪽은 아니다. 그치. 이게 지금 저 안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그렇죠. 뭐, 근데 특히 그 청문회 직후에 교정 시력으로 그 시력을 측정해서 됐다. 그래서 0.7이 결과적으로 나왔다. 이 대목이 이상하네요. 이 2019년도에 진단서를 떼준 분당 서울대 병원의 안과 의사. 이게 지금 물어보기 네. 직전? 네. 물어본 다음에 그럼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탕 버터 만드는 마리안네에서 라클레 치즈 구워 먹는데 맛있어요. 촛불 그릴. 예. 연인들 사이 분위기 잡을 때 좋답니다. 저는 그냥 저기다 해 먹는데 좋다네. 예. 라클렛 치즈는 맛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서로 바람 핀 건 사실이니 전에 말한 대로는 재산 못 나눈다 했는데 경우가 다르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외도를 한 거고 자기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에 남자를 만난 거니 이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각서도 있으니 증거도 있다고 하네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똑똑한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잘못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서울팀 명의까지 다 주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맞다. 그 이후에 외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사연 주신 분이 50대 초반의 남자라고 보니까 왠지 가만히 있지가 않아. 5대 남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우리 사연자분도 아내 남자한테 상관남편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심지어 좀 증거도 있잖아. 통신소에다가 예. 해가지고. 근데 이거 불법적인 증거잖아요. 에이. 쓸 수 없는 증거. 동생이 찍었잖아요. 남편 동생이. 아. 그러네. 그쵸. 몰랐어. 그쵸. 우연히.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섭다 무서워 진짜. 야 진짜 이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혼자 생각하면은 절대 나올 수 그러니까, 없는 생각인데 집단지 장님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뜻밖의 너무 쉽게. 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꼭 100만 구독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금딱지 꼭 받으세요. 금딱지 내놔. 금딱지 내놔. 김현종 전 차장을 모셨습니다. 자, 마침 이제 백수라서 제가 모셨는데, 인사는 그래도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가안보실 전 2차장 김현종입니다. 장현님, 마이크 잘 나옵니까? 테스팅. 자. 현재 백수 씨고 제가 다시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캠프에서 영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울게 선언하는 거예요. 더 특이한 지점은 난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청와대에 계시고 지자체장이니까 왠지 어디선가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잖아요.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저 무표정. 그리고 내가 돕겠다는 선언도 본인 SNS에 그냥 혼자 선언한 거야. 청와대 차장 정도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줄 알았지. 아니야. 전화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SNS에 너 내가 돕는다.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 거죠. 차장님. 아, 예, 저, 처음 만난 것은, 그, 뉴스 공장에 2018년에 처음에 나갔을 때, 예. 제가 끝나고 나가고, 그때 이 지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 뒤통수만 봤어요.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내가 주목하는 정치인이야. 응? 아, 저 사람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더니, 그전에는, 아,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 줄 아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하여튼 그 순발력은 좋고 예. 우리나라를 잘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 같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포장을 하시고 그때까지 딱 한 번 통화하셨죠? 예, 한 번 통화했어요. 너무 이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 혼자 선언하고 막 혼자 막 캠벨 만나고 막 혼자 키신저 만나고 막 부탁받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전략이 백인 엘리트들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차기 대통령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뭐 돈은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이 꽂혔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에요. 유튜브에서 계곡 정비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계곡 정비 영상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셨던 거예요? 그 계곡 정비하는데 보면은 그 이제 불법 시설물이 11,727개거든요. 아, 디테일. 근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첫째.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결과를 내려면은. 그렇죠.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건 할 수가 없었었죠. 국제무대에서도 그런 자질,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전술 차원에서는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 전략, 전술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정확했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의 갈등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시 구한말 때처럼, 말이 청일전쟁, 너일전쟁이지, 쑥대밭된 것은 한반도였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를 파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두 분을 모셔봤는데, 데이 원부터, 첫날부터 자기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봤느냐. 바로 내가 그 국제외교통상의 최전선에서 뛰어본 사람이라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딱 알아봤다. 그 순발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뭐 억수로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뭐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분 전화 통화에서 네 가지 안보 차원에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안보, 식량 안보,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총수가 그 질문하신 거 굉장히 그 디테일을 요하는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어요. 뭐가 가능해지냐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반도체 산업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클 수 있는 산업이죠. 다만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부품을 수입을 합니다. 미국에서 렌즈 같은 거를. 렌즈 왜 수입하느냐? 이것도 디테일인데. 왜냐니까 우리 렌즈는 이게 산타페인지 소나타만 구분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 렌즈는 번호판까지 다 판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품을 수입하는 순간 우리 발사체에서 발사를 못하고 미국에 가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네바에 있는 ITU, 그 국제기구에다가 우리 좌표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공위성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한테 뭘 해야 되냐니까 이거 예외 하나만 해주세요. 한국에서 발사할 수 있게. 이걸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외환위기 있었었죠. 그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무너졌죠. 외교라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미 관계 틀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장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의존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디테일, 렌즈가 문제라는 걸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산율이 70%밖에 안 돼요, 종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더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방안보, 기술안보, 공급망안보. 공급망안보 같은 건 쉽게 얘기하자면 요소수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식량안보였는데, 예를 들자면 국방안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이 뭐냐니까 우리가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입니다. 우리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인공위성. 세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이고 네 번째는 EMP탄, 다섯 번째는 레이저, 여섯 번째는 항공모함,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드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자면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렌즈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을 딱 짚어서 예외 하나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낸다. 굉장히 크죠. 드론도 마찬가지인 게 엔진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대로 하지 마시고. 예. 이런 것을 국제 무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 무대상에서 서로 사활을 걸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정교해야 되고 준비가 확실해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가져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합예술이죠. 그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종합예술인데 대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빌릴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머리를 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IMF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항상 저한테 머리에 걸리는 게 뭐냐니까 IMF 총재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본사 건물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지었냐고 했더니 한국 외환위기 때 그때 상대로 해가지고 번 돈으로 IMF 그거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전선에 쓴 사람을 양복을 입었지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말 하셨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를 알아본다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3살 때부터 그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그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이제 그 취득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 쓸게요. self-made 한 사람이. self-made. 예.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거죠. 계곡 문제 해결한 것도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선수거든요.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뛰고, 선수들은 한계 느낄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벌써 5월 달부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한 거예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금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 요소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랑 대화를 좀 해주세요. 자. 자, 그래서 내가 그 최전선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계곡 정비 영상을 보는 순간 딱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를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표현 한번 써주세요, 제발. 우리 후보는 싸움 기질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병원 그 가동률이 90%가 넘었을 때 사장님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 이 표현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네. 벌써 민주당에서 그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배포했던데요. 그 표현을 쓰신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양복 입은 검투사.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신기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닌 건데 그걸 썼는데 어제 댓글 보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총수가 또 요구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 왜 그 포인트가 왜 거기에 걸려있는지 나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 그 이재명 지사는 글래디에이터. 우리가 차기 대통령은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지지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세계 무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 공장에 나와서도 제가 그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관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나는 파도만 읽을 줄 알았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내가 못 읽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 파도 밑에서 흐르는 조류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도 만나고 백악관에 가서 캠벌 보좌관 만난 것도 워싱턴에 놀러 왔는데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만나서 백악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재명 외교대사가 된 거예요. 안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도 있던데 사우디의 이 요소수 이분이 누굽니까? 사빅이라고 미국 회사로 비교하자면 사빅하고 두펑 회사가 거의 유사한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회사예요. 요소수 사태. 요소수 사태가 나가지고 저는 회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가서 회장한테 이 요소수가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송비가 3배 내기 5배 뛰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제가 그 벤니안 회장한테 가격이 맞아야 된다. 한국 사우디 관계를 봤을 때 좀 그 좋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가서 싹싹 빌었죠. 싹싹 빌었죠. 제가 저걸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특사를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길래 어느 세월에? 그냥 내가 가자. 요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전화해서 내가 가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가. 가! 가가지고 회장하고 악수해. 아니 근데 그 1000톤을 중동에서 수입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소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운돼요. 그렇죠. 그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그렇지. 잘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이재명 외교 대사를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로 보는 거죠. 뉴스로. 요거 전화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이런 거 잘 보도 안 해주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죠. 집중해 주세요. 예,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계셨을 때 내가 전화 한번 통화했었어요, 그때. 사우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했어. 그래서 미국 가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도 참 궁금했던 건데, 이게 이 양반이 키신저예요. 캠벨은 이제 지금 현재 현직 백악관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실었고. 캠벨은 현직이잖아. 근데 어떻게 만나지?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운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건 키신저를 왜 만날까. 아, 그 답변이 진짜 기가 막혀. 제가 할게요. 사장님 집중해주세요. 키신저는 오래된 분 아니냐. 지금 현재 백악관 안보팀이 발표한 외교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의 베이스에 키신저 논문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박사 논문이, 예. 정확하게 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만나주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배우는 게 있어서 만난다. 예. 그래서, 키신저 박사를 만난 이유는 이제 우리 총수가 언급한 대로 지금 그 캠벌 아래 있는 외교 안보팀이 그 박사 논문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1815년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는가. 그럼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가지고 균형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했었는데 근데 미국이 힘이 셌었거든요. 70년대 때부터 키신저가 그 국무부 장관 할 때는. 근데 오바마 말기 때부터 조금 약해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좀 이제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당신 박사 논문하고 이게 일치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러 간 거예요. 중국을 만약에 상대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고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100등에서 50등 하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탑 10에서 5등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신저한테 지금 당신 박사 논문이 아직도 아시아에 대해서 유효한지 안 한지 나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아까 랜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누가 열렬히 우리한테 판댑니까? 누가 해결할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죠. 캠벨은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네 정책의 허점, 문제점, 취약점을 지적하려고 키신저를 먼저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 백인 엘리트 상대할 때는 논리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 그 키신저 내가 만나고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이 좋아.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래서 외교라인을 통해서 캠벨 쪽에 타진 한 걸로 저는 알아요. 당연히 거절당했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캠벨을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을 전화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제 캠벌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로는 윤석열 후보도 만나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캠벌 바쁜 사람이고 보니까 그날도 가서 보니까 좀 얼굴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할 일도 많고. 캠벨이? 예, 그 뭐 또 아프간에서 철수하느라고 또 바빴고 하루에 25시간 그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도 그걸 하루에 26시간을 생각하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는 바쁘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예. 국내 이슈 집중하는 것도 바쁘실 텐데 국제 무대에서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를 후보한테 던지고? 아, 예. 보고서를 하나는 이제 그 10장, 70장, 한 장짜리 세 장을 써서 보냈죠. 예. 안 시켰는데? 뭐, 선수들끼리. 자, 뉴스 공장에서 첫 번째는 양복 입은 글래이터라는 걸 내가 알아봤고, 두 번째는 동진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도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약자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소수자 약자일 때 살아남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거든. 하나는 강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 푸들이 되는 거지, 푸들. 대부분 그 길을 선택하는데 이 대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강자로부터 나는 존중받기를 원했다. 난 별로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해주세요. 윈스턴 처칠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항복한 국가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싸워서 쓰러진 국가는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전시체제 지도자입니다. 전시체제하고 평시체제 지도자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살아남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두 가지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맞아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굶어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뭐냐니까 그게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기술이 그게 경제통상 그리고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학습을 해서 빨리 캐치해서 순발력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지도자, 내공이 있는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미중 경쟁 갈등 틀 내에서 이제 와서는 러시아까지 지금 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레버리지로 써서 러시아를 미국이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대부분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대중국 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다. 파도와 바람과 조류.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비유하자면은 파도는 뭐냐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침략을 하면은 제재를 가하겠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파도고. 네. 바람은 뭐냐니까 바이든 그 지지율이 낮아요. 22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바람은 뭐냐니까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해야 돼요. 네.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장기 집권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같이 회의장에도 몇 번 들어가서 푸틴을 봤는데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네. 스마트해요. 중요한 것은 총수 그 밑에서 그 흐르는 조류인데 그 조류가 뭐냐니까 미중 패권입니다. 어떻게 해서 러시아를 악마화시켜가지고 내 편으로 들어오게 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 이게 미국의 계산이라는 거죠. 미국의 계산이죠. 그럼 이제 총수의 다음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그 근거가 어딨냐.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바이든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났어요. 1시간 반 비공개를 했는데 1시간 반 비공개 세션에서 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냐니까 이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드론을 띄워가지고 반테러 행위는 해야 되니까 거기 중앙하에 저는 어떤 국가인지 알죠. 그 중앙하에 미군 기지 건설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러시아에게? 예. 푸틴이 이거 참 흥미롭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지를 사용해라. 그건 또 이제 미국이 수용을 못하는 거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써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침략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판세를 또 읽기 시작한 게 누구냐. 윗동네에 있는 김정은이가 이걸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번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파도 바람 조류를 다 읽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이런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차기 대통령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드 배치 선제 타격 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총수. 북한이요. 그 미사일이 800개가 있어요. 약. 발사대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 발사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선제 타격이 미국에서 나온 적도 있잖아요. 예전에 부시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체이니 부통령이 북한을 먼저 치자. 그러면서 그 논리는 뭐였냐니까 전 세계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도 우리는 그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한반도가 원시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단 말이야. 한반도가 초토화 될 텐데 그러자 딕 체니가 한 말은 뭐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선제 타격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한반도가 원시 시대가 된다. 그런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각오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제 타격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건 난센스죠.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외교 공간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더 커진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차장님의 요지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 미국에 가서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물밑에서 흐르는 국제정세라는 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조차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안목과 그 통찰력이 있어야죠. 네. 진짜 의도가 뭐냐. 현실 정치. 영어로는 그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러죠. 현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틀리면은 그게 그냥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됩니다. 요 양반은 이제 IBM 부회장이라면서요.
네. 기수도 한번 차원에서 IBM 부회장을 만났어요. 동학농민 그 전쟁 때 일본은 무라타 소총이라고 갖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500보예요. 우리는 화승 소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보예요. 우리 쪽의 군인들은 3만 명이 전사했고 학살이죠. 일본 군인 한 명 죽었어요. 이게 기술의 차이예요. 그리고 기술과 기업을 천대한 국가가 선진국 된 경우는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IBM에 제가 간 것은 양자 컴퓨팅. 우리가 얼만큼 더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더 빨리 쫓아가서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이다? 아, 그건 두말할 거 없죠.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전시 지도자 자질을 내가 믿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단호함을 가지고 계곡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핑을 해서 우리가 그 탑5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플라톤은 혼합정치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주는 나쁜 군주제야. 귀족정이 나빠지면 과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두정이나 참주가 아니라 좋은 군주, 좋은 귀족, 좋은 시민 이 결합된 혼합정치체제의 근간이 뭐가 돼야 되느냐. 법에 의한 통치를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했더니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같은 철인들이나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귀족, 좋은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가능하다. 좋은 시민과 좋은 귀족이 왜 법 필요해. 법치주의자 이 사람이. 법치에 그... 우리 손에 왕자 쓰시는 분도 항상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왜곡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정의란 말이야. 조폭도 정의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정의사회 구현. 그렇지. 정의사회 구현. 지금 그 귀환이야. 그렇지. 왕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왕자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 역할 중심의 논리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왕자 쓰신 분의 세계관하고 그렇지. 2500년 전 세계관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하여튼 플라톤은 나한테는 매력이 없었는데 네. 매력이 없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택도 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영혼 불멸설 이런 거. 계룡산 도사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사 때로 넘어가는 건가? 기본적으로. 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금딱지 내놔. 금딱지 내놔. 자, 기업누기 사인방 모시겠습니다. 여기부터 눈이 가는데 어우 이 꼬리꼬리한 냄새. 오늘 신유진 변호사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게. 이거 누가 광고해 이거. 또 신제품 나왔어요? 신제품. 아니 라클레 치즈인데 얘는 연인들끼리 촛불 켜고 녹여 먹는 거예요. 분위기 내면서. 분위기 내면서.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네, 묵직한 게 초를 안에 넣어 초를. 프랑스 카페 가면 이렇게 먹거든. 네. 프랑스 분위기 나네요. 나무로. 네. 네. 그래서 라클레 치즈를 이렇게 녹여 먹는 거야. 맛있다? 이게 더 좋은데요, 근데? 나 이렇게 못 먹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분위기 있네요, 이거. 분위기 있어요. 신의진 변호사가 있어야지 뭐 치즈의 에르메스라는 막 이런. 지금 사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텐데.
한마디씩 하고 빨리 끝냅시다. 맛있다. 희한하게 이 진보랑 잘 어울려요. 네, 드셔보세요. 바로 주문하세요. 아유, 신유진 하기 어렵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빵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안주랑 해도 맛있을 것 같고. 한번 먹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중독돼. 이게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생각나요. 그래. 내가 요새 뉴스 공장 나가기 전에 이거 두 개 구워 먹고 와.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네 말이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 한마디. 다른 사람 100마디 필요 없다. 네 한마디가 중요하다. 맛있어요. 아, 캐릭터 잘 잡으셨다. 서로는 하고 있을 때 먹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3층 살다가 2000... 어, 맛있다. 2010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2010년에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층에 살다가 17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정대택 씨가 그 이사 갔을 때부터 윤석열 검사와 동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사가 뒷배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하시던 정대택 씨가 윤석열 검사하고 그때 이미 동거했다. 키워드는 동거가 아니에요. 성인들이 동거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검사와 그때 이미 사실혼 관계였나?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3층을 전세를 주고 7억, 그 17층을 8억 5천 전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세에 3층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성전자였어. 3층에 전세권자가 삼성전자야. 이게 무슨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있나.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 삼성전자에 근무할 해외교부가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그 집을 찾았다. 근데 최근에 뭐가 밝혀졌냐. 외국인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외 교포가 없었던 거예요. 해외 교포가 들어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할 거다, 어느 직장에 다닐 거다라는 걸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교포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잖아. 김건희 씨가 17층으로 가요? 그때 전세금을 8억 5천을 내는데 그중 7억이 삼성전자 돈이에요. 김건희 씨 전세 자금을 삼성이 대준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의 관계야, 그 당시에. 근데 서울의 소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건희 씨가 자기 억울하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잠깐 들어보실게요. 지금 사는 데는 60몇 평, 요 60몇 평이고 내가 원래 내 집이고 요거는. 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저기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10평짜리가 좀 넓은데. 예. 그게 나왔더라고. 그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그 정대택이 다 소설 쓴 거지. 자, 요 말은 정대택 씨가 17층 펜트하우스로 이사 갔다. 그 말에 대해서 펜트하우스 아니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17층은 결혼하고 나서 추워서 이사 갔다잖아. 정대택 씨가 입증하고자 했으나 입증하지 못했던 걸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 혼인신고는 2012년이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얘기하면서 또 나와요. 우리는 어쨌든 고위공직자고, 예?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그렇죠. 혼인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 어떻게 할지 몰라. 나 늦게 했는데, 일부러. 혼인신고 같은 것도. 근데 무슨 뭐, 어? 자기한테 들켜가지고 뭐, 어? 갑자기 뭐, 미친 듯이 빨리 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진짜. 이게 뭐에 대한 해명이냐면, 정대택 씨가 자기한테 윤석열 검사가 뒷배라고 공격하니까, 빨리 결혼해버렸다. 그거에 대한 해명이에요. 무슨 빨리 결혼해. 내가, 오히려 혼인신고도 늦게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는 2010년 사실상 사실혼 상태에 있을 때 17층으로 이사갔는데 그때 전세 자금을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2010년 10월 18일 날 전세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 17층에 올라가서 8억 5천짜리. 그 바로 하루 전날 삼성전자로부터 7억짜리 전세권 설정을 그 3층에다가 해주고 2010년에 이미 그 돈이 이렇게 쿠션을 타고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추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층에 있는 이 아크로비스타 이거는 김명신 씨 소유로 돼 있었단 말이죠. 본인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살고 싶으면 자기가 살던 것을 전세를 내놔서 그 제3자가 여기 3층에 살고 자기는 그 전세금으로 17층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전세권 설정만 그렇게 해주고 삼성은 실제로는 거기 아무도 안 살게끔 삼성 측에서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17층과 3층은 사실상 두 개를 다 소유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살았으면은 금방 이거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해버리게 되니까 실제 3층에 누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비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만약에 이 의혹을 풀려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 해외 교포 엔지니어 나오면 돼요. 우선 거기 엔지니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러니까 외국인은 안 살았어요 적어도. 그럼 내국인이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내국인은 주민등록 등록할 거 아니야. 안 나와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뇌물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정당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 17층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김건 씨는 다시 3층으로 주소를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3층으로 다시 내려와요. 근데 윤석열 검사는 계속 있어. 17층에. 현장 인사청문회 할 때 17층에서 3층으로 갑자기 주소를 내려요. 왜 3층으로? 김건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안 내려오고 있었냐. 특검할 때라 바빠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정해보면 삼성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 내려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게 아니냐. 3층의 그 공간은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게 그걸 숨기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맞아. 2017년도에 하필이면 또 17층의 전세권 설정이 바뀌잖아요. 그때가 특검이 이제 한창 삼성에 대해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쳐보게 되면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특검을 할 때 한 3층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엄청나죠. 어? 306호 보니까 김건희 씨 소유인데 삼성이 전세권 7억 설정해준 데서 살고 있네? 라고 하면은 특검 수사를 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를 안 옮겨놓잖아요. 2년 동안. 우편물을 어떻게 해? 실제로는 3층에 사는데 17층으로 주세가 돼 있어요. 그럼 우편물로 글로 가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올 거 아니야. 전세권 설정하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시기에는. 17층에 사는 사람이 우편물이 계속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옮기라고 하지. 그때는 칭이 안 쓰고 지나갔던 거였는데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결혼하고 나서 추워서 이사 갔다. 결혼하고 나서라고 했거든. 실제 식을 올린 건 2012년인데 본인 신고는 2012년이니까 사실혼 관계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다 본인 신고 늦게 했다고 하고 앞뒤가 맞는 거지. 중요한 의혹이에요. 네. 여러 가지 조각들이 이제 맞춰진 의혹이거든요. 오늘 3층에 살았던 해외 교포만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지. 예. 문서상 확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6호 그때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제이슨으로 추정되는 분이 최초 소유자예요. 우리 제이슨을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로 넘어와요. 그리고 양재택 어머니는 그 원래는 여기가 내 거다라고 양재택 아들 거라고 했지. 이번에 떼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306호는 참 이것도 재밌어. 2008년에 주식회사 ESIND가 공동담보로 제공을 했었어. 여기에 ESIND 어딘지 아시죠? 재훈 씨가 양평 개발한데. 양평 개발했을 때 그 회사 뭔지 몰랐거든. 작년에 얘기할 때만 해도. 자, 여기서 이 재벌이 검사를 관리한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보잖아요. 양재택 씨 모친이 그 집 아들 거야 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때는 윤석열 검사보다 양재택 검사가 더 잘 나갈 때예요. 그런 사람의 어머님이 아들 거였다잖아. 양재택 씨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어디 기록에도. 근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 아파트 그거 아들 거야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양재택 검사, 그 이후로는 윤석열 검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이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첫 번째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이슨과 양재택은 무슨 관계예요? 양재택 검사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유럽여행 제이슨이랑 같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 네. 돈 보내는 것도 제이슨한테 부탁했더니 최우순 씨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이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306호의 최초의 소유자였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기서 이제 한 살을 지내신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삼성에서 저를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세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지 들어는 봤죠. 2005년도 무렵까지는 삼성에서 그 떡값을 실제로 판검사들 줬잖아요. 그치. 떡값 검사 명단까지 나오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더 이상 돈으로 직접 관리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나온 관리 방식이 이런 식의 전세금을 대준다든지 자녀를 특혜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관리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 된 뒤에 알았어요. 법사위에서 청문회 뭐 이런 걸 해보면은 하나같이 다들 자기 자녀들이 삼성 쪽에 취업해 있는 거예요. 근데 취업할 때 보면은 공채로 취업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 채용을 통해서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삼성이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었구나. 아크로비스타 전세금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을까. 1704호인가? 여기가 8억 5천만 원 전세금이었잖아요. 거기에 주인이 두 명 있어요. 공동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최모 씨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거든요. 그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세입자인 이 윤석열 쪽에다가. 네. 그 돈을 정말 돌려줬을까? 어디 갔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돈이 김건희 씨한테 들어갔어야 돼, 일단. 그렇지.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삼성에다 넘겨줘야 돼. 그렇지. 근데 삼성이 300, 이 3층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권을 빼는 시기가 안 맞아. 17층은 2017년도까지 윤석열 총장이 살았다 그러면 실제 보증금은 2017년도에 빼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3층에 전세권 설정해 놓은 게 한 3, 4년 있다가 빠져.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삼성이 빠진다고 할 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렇지. 더 중요한 건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국세청에서 압류를 당하네, 3층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압류당하는 사람이 그 돈 어디서 꺼내서 돌려주겠어. 남편이 위에 살고 있는데 그 돈을 깔고 앉아있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렇지. 그래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잘했어. 크루비스타의 그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가 뒤져본 사람이 있어요. 뒤져봤더니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삼성이 한 10채 정도 전세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살고 있을까? 삼성이 그렇게 아크로비스타에 많이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법원 앞에 검찰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합리적 의심은 법조인들을 관리하는 용으로 그에 있는 전세권들이 삼성전자는 수원에 있잖아. 왜 여기서 살아? 자기 직원들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법조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돈은 전세권 설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갔지만 회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뒤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건 검증의 대상이야. 근데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막중한데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조각이 많이 맞춰졌어, 이제. 계속 물어봐야 돼. 치료가 어디 갔냐고. 계좌 까면 금방 나오거든? 내가 거기서 전세 뺄 때 돈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정도 되는 기업은요. 별도 회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이 발품 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 집 마음에 듭니다. 오,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발. 별도 회사 관리 회사가 있어요. 해외교포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발품 팔아서 이 집 할게요. 부모 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없잖아, 기록이. 없어. 이거는 뭐가 있다. 그럴까? 요거는 우리가 요번 대선 끝날 때까지 한번 파봅시다.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 잘 하고 있어? 아니, 따로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부르기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땐 세탁소 클리너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쓰다가 흐르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가루형보단 바스에서 나온 국내 최초 캡슐형 클리너를 써봐. 지금 딴지마켓에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바스 클리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현민 비서관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공식 200회인가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약간 서글퍼지더라고요. 나는 꼼수다 공연했던 게. 11년 전. 그쵸. 여전히 이루고 있네요. 오래됐다고. 200살까지 사십시오. 초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은 이 탄핵 국면을 재통이 돼가지고 당선자 신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선된 다음날 침해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갔잖아, 초반에. 그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청와대라는 데에 딱 들어갔는데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황망하게 나가버렸잖아요. 사실 한 3, 4개월 동안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무슨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 찾고 다니고 약도 그리고 약도 그려 그렇게 어수선하게 몇 달을 보냈죠, 실은. 한 어떤 공간이 어떤 용도로 써있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접견은 어디서 해야 되나? 뭐 외국 누가 오면 어디서 만나야 되나? 진짜 아무것도 인수인계가 안 됐구나. 없었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정 그 일정대로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다들 좀 정말 멘붕이 왔고 그때는 진짜 퇴근 시간이 보통 뭐 한 새벽 2시, 3시 이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길을 통제를 했었어요, 밤에. 일몰 시간 이후에는 청와대 앞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쯤 이렇게 나와서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 청와대라는데. 청와대가 이런 데인가. 저도 길을 몇 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저를 처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관저 가는 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뒤에 숲에서 헤매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까 그 공간감이 딱 생기니까 알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산자락 아래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회의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고 회의가 제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약도로 그렸구나. 네, 서로 너 어디 있냐 그러고 대통령이 원래는 본관 집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 나오면은 뒤에 금장 봉황판이 새겨있는 거기에서 집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서들이 일하는 방에서 같이 일하겠다 해서 여민관이라는 곳으로 집무실을 옮기셨거든요. 그 여민관 앞에 그 조그만 벤치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거를 센츄럴 파크라고 불렀는데. 인수인계 안 받았으니까 거기를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겠고 갖다 붙이는 거구나. 네, 그런 제가 많이 붙이긴 하는데 2시에 센츄럴 파크에 만나서 뭐 어디로 가자.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부인을 불러서 하는 회의 때는 아, 좀 창피한 거야 이게. 센트럴 파크. 그런 명식 뭐가 있어 또?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토끼들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강아지들도 이제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는 이제 일종의 사육동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에버랜드라고 불렀죠. 거기서 봐 그러면 에버랜드.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한 번씩 올라가고. 임기 초만 해도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움직였었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부대나 이제 그 경비하시는 경찰분들이 제지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아, 저 여기서 일하는데요. 그러면 한참 이렇게 보고. 지나가도 되나요? 지나가도 되나요? 나 여기서 일하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님이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살 부딪히면서 막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막 운동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알만한 선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제 대통령이야. 네가 알던 사람 아니야. 그 말이 되게 팡 하고 오더라고. 어, 이제 대통령이구나.
점점 더 혼잣말을 하게 되고. 전에는 뭐 밥 먹자 그러면 좋아요 저는 소고기 뭐 이랬는데 밥 먹자 그러면 무섭고. 자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행사들은 막 쌓여 있는 거 아니야? 가장 처음에 화제가 됐던 행사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아, PPT. 예. 그때 너무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 당연히 정부 쪽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나왔었지. 예. 근데 지난 모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냥 앉아서 회의하고 나중에 브리핑으로 발표하는 그거를 무슨 얘기냐. 이건 생방송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 화제가 됐었대. 네. 맞아. 그리고 장관들을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번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를.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고 막.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우리 계획 앞으로의 과제를 얘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안보 하나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방은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됐습니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의 출발은 국방개혁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익숙해졌죠. 최근에는 장관들은 무조건 PPT예요. 참 이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장관 왜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진짜 그럴 일도 없지만 꽤 많은 돈을 준다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고생한 걸 보니까? 네. 한 일도 욕먹죠. 안 한 일도 욕먹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욕먹고 자기 밑에 분들이 잘못한 것도 욕먹어요. 또 가만히 있어도 어느 한쪽은 무조건 싫어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싫어요. 제가 잘 못한 걸 좀 소개해봐. 첫 국빈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쪼였어요, 제가. 국빈 방문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텀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인수인계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거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도착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학습을 했죠. 공부를 하고. 아, 진짜 맨땅 해야 되겠네. 예. 네.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이고 그 자체로도 주목도가 엄청 높고 또 그 당시에 그 안보 상황이 다소 엄중했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지금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식 환영식. 그게 이제 행사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양국 간의 친교를 드러낼 수 있는 공식 만찬.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는데, 공식 환영식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심지어는 그 영상도 남아있는데. 영상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다. 오늘 건데. 공개하면. 내가 근데 이걸 왜 공개하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비스트라는 차인데 보통은 그 나라에서 차량을 제공해줘요. 미국만은 본인들이 다 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수송기에 실고 와요. 그 차가 그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분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통의장대가 그 차를 가마처럼 호위를 해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 본관 정문으로 해서 청와대 본관 앞에 딱 서면 빵빠레가 쫙 울려요. 국방부 의장대 그 의장대 안에 빵빠레 대가 따로 있어요. 이 친구들은 빵빠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은 안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상태가. 연습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해서 당일날 이제 쭉 일렬로 세워놓고 준비가 다 끝났어. 사장이 딱 들어와서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청와대 본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빵빠레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사인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빵빠레 해라. 그렇죠. 손을 이렇게 올리면 빵빠레를
하라고 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시점이 딱 돼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빵빠레 대장이 정말 너무너무 큰 몸짓과 열정을 담아서 빵빠레를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두 대인데 뒷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걸 깨닫고 모든 방송이 전부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 날 딱 보더니 더 막 열심히 넋이 나가서 그 빵빠레 대장 옆에 딱 갔더니 이미 이분도 혼이 나갔어요. 그 날 이렇게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대장이 오늘 제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웃겼던 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 차 앞에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차 타보지 않겠냐고. 타보지 않겠냐고. 차 자랑을 한창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그렇지. 그럼 다 못 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하여튼 그랬고 만찬 때는 이제 나중에 화제가 좀 됐죠. 그거는 이제 독도새우. 독도새우하고 360년 된. 300, 네, 360년 된 시간장. 그때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긁고 있을 때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독도새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독도새우를 해서 이제 내놨고,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독도새우를 내놓을 수 있냐.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 만찬에 내놓았던 독도새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유감스럽다. 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외교부에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냐. 내 밥상에 뭘 올릴지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웃기다, 독도새우. 네. 진짜 웃긴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에서 어떤 업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독도새우를 서울에 납품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우리 새우를 쓴 거다. 근데 그 새우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로 근처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로 앞으로 어디로 오라고 하고 길가에서 자기 새우를 받아서 갔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청와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난 노량진에서 잤거든. 아니 뭐 그 정도야? 얘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데? 도대체 그분에게 새우를 사간 검은 양복의 사나이들은 대체 누굴까? 그러한 의문을 5년이 지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만찬장에서는 독도새우는 별로들 그냥 새우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 그렇지. 오히려 독도 있지 않잖아. 네, 미국의 주요 수행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건 360년 된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 구이였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360년. 시간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360년 된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자기네 나라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시간장이라는 게 일부 엑기스만을 가지고 다시 우려서 360년이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어쨌든 360년 된 게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이들 안 먹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이제 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방자상으로 이제 다 방자상으로 네, 내려가죠. 또 뭐가 있어? 아이 재밌다 이거.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이제 우리 정부 때 처음 됐었죠. 기자회견이면 당연히 질문을 현장에서 할 거라고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전 정부 다 거의 다 네, 연기야 연기. 거의 다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한 거거든요. A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B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미리 합의해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각본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어떤 질문을 할지 대통령은 듣는 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그 기자회견
있었는데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긴장했고 기자들이 떨었어 기자들이 그거 아마 아유 내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 그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첫 질문을 했던 그 기자 한 분이 진짜 손을 맞아 난 이해도 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오죽하면 그 너무들 긴장을 해서 현장에서 몇 개의 대중음악곡을 좀 틀었어요. 라이브로 처음 해보니까 그런 식의 기자회견이 처음이니까 정말 다들 긴장을 해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이래서 제가 그때 대중음악을 몇 개를 틀었었어요. 청와대에서 처음 울려 퍼진 대중음악이래요. 하여튼 그런 음악을 틀었던 것도 좀 기억에 남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좀 그 다음에 저거 또 화제가 많이 됐죠. 기업인들 처음에 초대해서 이제 오프 미팅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너무 관심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관심 네. 되게 많았지. 사람 너무 긴장하니까 그냥 내 핸드폰에 있던 이 노래 좀 틀어줘. 그랬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곡은 뭐 대통령의 무슨 의중을 반영한 거고 뭐. 이적 씨가 리메이크했던 전인권 씨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는 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휴대폰에 있는 거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음식 하나 내놓는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아주 좀 더운 여름이어서 청와대 바깥에 잔디밭에서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청와대와 호프 미팅 한다라고 이제 예고 기사들이 쫙 나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 전부 맥주 회사에서 전화하고 우리 거 써라. 전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 맥주 써달라고. 우리가 아는 맥주 회사 뭐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결정해? 예, 샘플이라도 뭐 샘플은 무슨? 근데 이제 제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나서 이제 뒷돈 받는 건데. 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제 맥주 하는 회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를 불러가지고 수제 맥주를 나눠줬고 직접 따라서 먹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회사가 최근에는 되게 잘 됐더라고요. 그걸 이제 자기들의 마케팅에 썼겠지. 졸지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런 기회를 얻은 거네.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살다가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 회사 진짜 되게 어려웠었는데 중소기업 잘 됐던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한 번은 노동계 오찬이 있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음식을 뭘 내놔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순옥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누이 전화를 해서 혹시 전태일 열사가 좋아했던 음식이 있냐 그랬더니 콩나물밥을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밥을 내놓고 전어를 구워서 내놨어요. 전어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거기서. 집 나간 며느리 또 돌아온다는 거기에 다 그렇게 의미를 담는구나. 그럼요. 그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난번에 왜 해외 갔을 때 작은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네. 거꾸로 우리한테 왔을 때 선물을 어떻게 정하는 거야? 선물 이거는 이제 제가 어쩌다가 공무원이 돼서 처음 크게 각성했던 사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됐잖아요. 정상들의 선물은 대개 비공개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됐을 때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척 복잡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선물을 할지는 무척 고민스럽죠. 근데 임기 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문체부에서 연락이 와서 선물 자문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선물 자문회의.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꼭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 역대까지는 제가 맡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 자문회의.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각 부처에서 다 왔어요. 에 웃기다 이거. 외교부, 문체부 밑에 뭐 저기 공예를 담당하는 그 산하 외청까지 타계사들 뭐 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회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부 관련 부처 그
담당자들이 다 온다는 거지. 그렇죠. 한꺼번에. 네. 심지어는 경호처도 와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호처하고 선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인 정서가 남아 있었으니까. 이런 게 다 허례 허식이야. 이런 생각을. 공무원회의는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가. 제일 먼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건을 논의하고 다시 맨 끝에 한마디를 해요. 이게 기본 루틴이야.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잘 됐다, 이놈들. 지금 했던 얘기 거의 그대로 했어요. 이런 불필요한 회의에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실무자들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되는 선물에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돼서야 되겠냐. 그리고 막 열변을 토하고 일단 모였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죠. 그리고 딱 아주 분위기 완전 싹 한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그랬겠지.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에휴, 저 새끼 저거. 그렇지.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저거 예전 바깥에 듣던 대로 그대로네 저거. 싸가지는 없고 아는 척은 겁나 많이 하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중에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으로 딱 올라온 게 자, 먼저 첫 번째 후보 품목입니다. 사각 보석함. 그러면 학예사가 그걸 딱 들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고 어떤 디자인이고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요. 아, 됐든 좋은데요? 그걸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외교부에서 저 색깔은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 미국이 선호하는 색깔이 있나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국기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색들을 선호하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선물들은 그 범주 안에서 만들어졌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공예청에서 누군가가 또 일어나더니 그거는 부시 대통령 때 똑같은 디자인이 한번 선물된 적이 있다. 이렇게 각각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경호처가 그걸 운반하고 이럴 때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뭐 뭘 어떻게 대야 되고 그다음에 파손됐을 때 뭐 파편이 튈 것 같다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나름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디자인을 해석할 때 이게 유골이 담기는 유골함의 디자인과 유사해서 안 된다까지도 찾아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틀리고 이 사람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바보 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듣고 났더니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다른 건 몰라도 선물 자문회의는 매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바깥에서 보면 낭비도 많고 허례도 많고 괜히 하는 것도 많고 저거 뭐하러 해 이런 것도 참 많아 보였어요. 저는 바깥에 있을 때 특히나 뭐 회의 같은 거 저걸 뭐하러 하지? 근데 때로는 그게 다 어떤 의결을 해야 되고 과정으로서 필요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순방을 가면 제 역할 를 하는 사람이 제가 있잖아요. 저를 대신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처음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낭비를 하면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은 효율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공적 업무에서 효율을 따지는 건 일견 되게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년 해보니까. 네. 세상이라는 게 언제든 돌발 사태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탄 차가 뭐하러 타지도 않은 2번, 3번, 4번 차가 왜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낭비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조치들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수 있게. 그렇지. 네,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고치기도 했고. 진주 갈 거니까 오늘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첫 해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예요. 그 첫 해를 되돌아보면 제일 큰 행사는 평창이었거든.
평창이었죠. 네. 진짜 대단하고 놀라웠던 거는 김여정, 김영남 두 분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던 거였죠. 그리고 청와대도 왔지. 네, 들어왔죠. 대단한 이벤트지 그거. 그거는 진짜 저도 하루 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 하루 사이에 청와대 방문 일정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죠. 이야, 그 얘기. 근데 그거는 아마 남북정상회담 얘기랑 엮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관함식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일본하고 계속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때도. 관함식이라는 행사는 뭐냐면 해상사열을 하는 행사였는데 우리나라가 국제 관함식을 유치하게 됐고 그 관함식을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달고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해군기란 말이에요. 우길 승천기라는 게. 규정상 국기와 군기를 걸게 돼 있거든요. 배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내리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그 우리 쪽에 크게 동조를 안 해줬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근데 딱히 답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책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뭐가 없을까 하다가 근데 장수 숫자를 쓴 수작이라는 기가 있어요. 총사령관을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타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 깃발을 걸었어요. 걸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린 길을 하나 더 걸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배는 좀 커서. 하나의 대니 태극기라고 고종이 외교 고문인 대니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 태극기인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와라. 왜냐하면 관함식이라는 거는 우리 대통령이 좌승함이라고 해서 사령함에 딱 서 있고 전 세계 국가의 군함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례를 해야 돼요. 대통령께. 근데 바로 대통령 뒤에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는 경례 안 해요. 그리고서 일본 군함이 우길 승천기가 아니라 뭘 걸고 오더라도 와서 거기다 경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야, 머리 잘 썼다. 일본이 안 왔어요. 그거 알고. 자기들도 고민했겠지. 처음에는 우길 승천지 달고 올라오라 그랬지. 근데 이순신 걸렸는데요. 일본이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결국은 상징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북도세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도 없고 걸지 않을 수도 없는 약간 그 되게 기분 나쁘게 간지러운 느낌. 우길 승천지 메고 가면 내리라고 못한다. 네. 라고 자기들 생각해서 가자 했는데, 이순신? 잘했어! 자, 그때 깨달았던 게, 외교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약간 불편한 듯, 쓱쓱 긁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자기 잘하잖아. 그걸 인간관계에서는 깐죽거린다고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네, 다스베이다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어준 총수 고생 많으셨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일하셨던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네. 다스베이다를 사랑해주신 뜨겁게 응원해주시는 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다스베이더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가슴 속에 촛불을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나의 촛불. 아시죠? 네. 금딱지는 얼른 내놓으세요. 네. 금딱지 내놔. 금딱지 내놔!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데리고 왔어, 배우. 반칙 아니야! 배우, 다 아는 배우라서 한 명만 데리고 왔어. 야. 아, 왜 이래? 야, 당했다, 당했어. 아니,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은 작품에 나랑 같이 출연하셨는데, 자산오보. 자,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마침 서울에 계셔서 아, 너무 잘 됐어요. 공약 내용은 알고 계셨죠?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모셔왔어요. 나의 촛불 개봉할 때 초반에 이 예약한 사람들이 7,700명 넘어가면 배우를 데리고 오겠다. 아, 그거였어? 어, 어. 지금 개남 형님은 블랙리스트 특집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예약이 얼마나 됐는데? 만 명 넘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 중에 1위입니다. 메가박스 예약 전체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러 왔어요. 자랑. 지금 당하신 거예요, 지금. 당했어. 그러니까 참고로 개남 형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산 노사모하고. 함께 나의 촛불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시사회를 여러 개를 그 기획을 해서 아마 지금 할 거예요. 네네. 지금 저 나오는 장면이 자산 오보 장면인데요. 영화인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영화 사상 최악의 투샷이라고. 또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 자, 이건 뭐야? 아, 네. 시사회 때? 네네네, 시사회 반응. 영화를 보는 내내 한 번도 다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요. 영화 끝나니까 왜 이렇게 속상하죠? 시민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갖고 나가는 거라고 늘 돌봐야 된다고. 우리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켰고 앞으로 지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는 아주 질이 높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입증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화는 5천만 국민 전부가 한 번씩 꼭 보기를 강권하는 바입니다. 시사회 너무 감동적으로 봤고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감정선을 잘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뜨거웠던 광장의 열기를 다시금 생각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때 우리가 염원했던 대한민국을 이번에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의 촛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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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화이팅! 나의 촛불 화이팅! 이제 내막을 아셨어 지금. 오신 김에 네. 해봐 그래. 해봐. 오신 김에는 이재명과 노무현을 닮았다고 하셨잖아. 뭐 비슷한 점은 일테면 그냥 뭐 비주류에다가 뭐 정상적인 학력 수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극복해서 올라온 그러니까 당내 세력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저 누구 말처럼 지정 생존자처럼 이렇게 올라온 것은 비슷하죠.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 자신도 얘기하는 이를테면 실용적이고 바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요 전 단계의 지도자. 이를테면 문 목사님의 단어처럼 뭐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벽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차고 나가는 거야처럼 거대 담론을 내세우고서 이제 앞으로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였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결이 다르죠. 결이 달라서. 다음 세대죠. 예.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그런 형태나 정치 문화가 그야말로 대전환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듯이 고문당하고 뭐 망명하고 죽음에까지 문턱에까지 가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애썼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추대해서 올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재명은 그 카피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사람은 날 위해서 좀 뭔가 해줄 것 같아. 그 점이 달라요. 전 노무현 대통령 보면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옆에 있던 누구야? 잘 옛날부터 잘 알던 애가 한 5년 쉬다 오더니 어디서 뭐 금광을 캐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거죠. 네. 제가 다 했어. 회를 다 했어. 뭐 가지고 외운 게 많다니까요. 뭐 가지고 오신 겁니까? 이거 여기 누구 한 사람 뽑아서 이거 드리려고. 내가 썼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주로 하는 말인데 어느 길로 가십니까? 왼쪽, 오른쪽? 저는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손 든 사람 가져가세요. 왜 준비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이 풍성해 보이라고. 얼굴이 왜 저렇게 됐어? 그러시던데. 잘 많이 쉬었지. 오랜만에 뵀지. 아주 추잡한 방송입니다. 자, 이제 영화 홍보하고. 저 이제 내일 개봉입니다. 예. 네. 아,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지방 무대 인사를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부산하고 대구 갑니다. 네, 그 블랙리스트도 그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의성이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아, 그건 좋죠. 네, 충분히 있죠. 아, 박혁권을 희생시키고 내가 좀 살아야겠다. 아니, 박배우 다음 주에 오시고 나왔어요. 자, 또 공약 걸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된다. 다음 주에 걸게요. 아니야, 다음 주는 지방 촬영이 있다 그랬고요. 아, 그래서 오늘 200회 아닙니까, 근데? 예. 네. 아버님이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다음 공약 걸고 가세요, 이제. 벌써 가라고? 지금? 말 실수할까봐 원고도 가져왔는데. 형님이 속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번 선거가 이렇게 그 후보 간의 차이가 분명한 맞아요, 선거가 있었던가. 뭐 결정적인 데 가서는 판단들을 다 하실 거라고 보죠.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후보니까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노사모 말고 하고 있을 때 이재명 그때 이변인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성남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무지하게 달라져 있어요. 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똑똑해?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원래 이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재명 후보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 저는 줄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고 진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공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온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거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면 되게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정의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거를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윤석열 양반은 30년 동안 한 일한 것은 남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취조하고 신문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술 먹고 뭐 그거 이외에는 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공약 내고 좋은 말 하면은 그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진짜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없게 오늘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딴지 팬들, 우리 열성적인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혹시 총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00회 때 나의 촛불의 탄생을 함께 알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형님, 210회부터는 형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된 박수대입니다. 정리합시다. 급박진해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용이 아주 낮아서 대부업체 가야 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하는 정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저 사람들 돈 떼먹는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형편이 잠시 어려울 뿐이지 신용불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돈을 다 갚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이재명이 그때 본 게 뭐냐. 이재명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돈을 보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갚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존재나 시스템 앞에서 막 약자가 될 때가 있잖아. 응? 상황에 처할 때가 누구나 있다고. 어려움에 처하고 약자가 될 때가. 그럴 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약하지만 불리하지만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고 사람 취급해주길 원하는 거거든 다들. 이재명이 그게 돼. 그래서 동지가 돼주는 거지. 자, 나가서 밭을 가라. 응? 드문 사람이야. 밭을 갈아라! 200회인가봐요? 아, 우리 200회야, 200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를 숨기면 어떡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납작한데? 레디에이터 이 표현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벌써 민주당에서 그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대표했던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재벌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삼성의 유용성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대통령이 뽑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난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 건 단 한 가지야. 금딱지. 우리가 원.